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 창제 이래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다른 유일한 아니군요. 전 세계와 대한민국이 다른 여러 가지 점 중에 우리가 우수한 점은 바로 아름다운 한글, 우리말이 있다는 점이겠죠. 아름다운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오늘 한글날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저와 함께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몽준 피파회장 출마 사실상 좌절. 어찌된 일일까요? 정몽준 명예회장이 피파윤리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6년과 벌금 10만 프랑 약 1억 1995억 원의 제재를 받았는데 2010년에 정몽준 회장이 2022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국제축구기금을 조성하겠다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회장 겸 집행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런 이유로 애시당초 15년 구형을 했었는데 어째 이번 정몽준 회장에 대한 징계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부당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인데요. 웬 외국인 두 명이 고개 숙이고 양손을 모으고 국감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 토마스 쿨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코리아 사장이 디젤가스, 배기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서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과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기분 탓일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일면 동문들끼리끼리 만든 국사교과서. 끼리끼리 만든 국사교과서. 조선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가진 집필자가 교과서를 균형 있게 쓴 게 아니라 특정 학맥 등으로 연결된 비슷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지금의 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용구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B대 출신 집필진 4명 중 3명은 진보 좌파 성향의 민족문제연구소 소속이다. 그리고 C대 역사교육과 모임 공동 집필진 5명 중 4명이 C대 역사교육과를 나왔는데 이 중 3명은 전교조나 전국역사교사 모임에 속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른바 다양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조선일보는 꼽았습니다. 반면에 경향신문은 야당의 주장을 담았는데요. 국정교과서는 역사 쿠데타다. 정기국회 보이콧까지 경고하고 나선 야당의 입장을 실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역사 교과서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교과서다. 친일과 독재 시대를 미화하는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획일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심각한 역사 쿠데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1면에 둘 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통된 교과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지금의 역사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라는 문제점을 담았고 경향신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하나의 교과서가 역사 쿠데타다라는 입장, 상반된 입장을 담았습니다. 잠시 후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심각한 문제는 뒤로 하고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 한면에 실린 사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 순간, 이산 가족들의 영상 편지 제작인데 세 장의 사진 각각 보실까요? 아버지의 젊었을 적 사진과 본인의 어렸을 적 사진을 대조해가면서 아버지, 내 아버지, 이북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할머니는요, 임기옥 할머니인데 남편의 사진을 지금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박우분 할머니가 역시 북에 있을 남편 유봉진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산 가족 서로 100명 명단이 최종 확장이 됐습니다. 북한이 뒤집지만 않으면 이대로 100명은 상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국적 변경 병역 기피자 취업 사업 제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병역 기피자들한테 앞으로 취업 사업 모두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국내 조달 사업 참여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제2국민역 편입시 병역법에 따라서 추가 고발되는 등등의 제도가 공청회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마련될 전망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피니언면에 실린 박용석 만평인데요.
시대 최고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고영주 씨에 대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내용인데,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빨갱이. 모든 것을 이런 빨간 선글라스를 쓰고 보려 하는 고영주 이사장의 편향적인 인식에 대해서 박용석 만평은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한글날을 맞아서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돌직구쇼는요,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정몽준 전 의원이 FIFA 국제축구협회 회장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런 신문 기사가 실렸더랬죠. 함께 보시죠. 2015년 8월 18일 26면에 실렸던 정몽준 회장의 몽자, 꿈몽자를 써서 정몽준 회장이 꿈에 정조준을 했다라는 FIFA 회장 도전 기사를 8월 18일에 다뤘었는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정성임 위원님, 오늘 조간신문은 제목이 어떻게 달렸습니까? 악몽. 악몽이군요, 이번에는. 네. 네. 정몽준 회장한테는 굉장히 시련인데요. FIFA가 정몽준 회장에 대해서 6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징계 사유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악몽. 예. 징계 사유는 뭡니까? 징계 사유는 원래 조사를 했던 때는 정몽준 회장이 2010년에 202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축구 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만들겠다, 예,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집행위원들한테 보냈다는 그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정작 그러면서 그 징계를 19년을 원래 구형을 했어, 쉽게 말하면. 예. 근데 어저께 징계의 결론은 6년이 내려졌고요. 그 징계 사유는 조사에 비협조했다. 조금 부실한 명분인데. 그 조사에 그 아까 말한 그 서한을 보낸 그 조사에 비협조했다라는 이유로 6년을 내렸고요. 이것이, 예,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하는 거는, 같은 그 FIFA 회장 출마를 하고 있는 미셸 플라티니, 프랑스의 차범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셸 플라티니 프랑스 축구협회 회장도 그날 같은 징계를 내렸는데요. 뭐냐면 그 플라티니 회장은 그 뇌물을 2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스위스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자격 정지 90일.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안용환 전 의원님. 네. 24억 원을 받았다는 다른 회장 후보 플라티니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90일의 징계인데, 우리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기됐던 혐의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렇죠. 네. 그냥 FIFA 조사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정지 6년을 받았다. 이거 누가 봐도 FIFA에서 정몽준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부당한 징계 같은데, 불공평한 징계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몽준 FIFA 입장에서는 전 명예부회장이죠. 예. 명예부회장이죠. 명예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FIFA 윤리위원회가 블레터, 현 회장의 살인 청부업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 예. 그러니까 윤리를 이용해서 블레터가 자기한테 미운 사람들 다 쳐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플라티니 같은 경우도 사실 쳐낸 부분이 있어요. 현재 10월 26일까지 차기 FIFA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네, 등록이 10월 26일입니다. 그런데 플라티니도 만약에 90일간에 이것이 적용이 되면은 10월 26일까지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예, 겁니다. 뭐 이건 법적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정몽준 명예부회장도 등록을 못하고, 플라티니 유럽 회장입니다. 유럽, 예, 회장도 등록을 못하게 되면은 차기 선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브레터가 이런 이야기 하고 난답니다. 만약에 차기 선거가 없어지면은 내가 계속 회장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어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회장이 사실은 여기저기서 돈 받았다. 비리 회장으로 지금 얼룩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계속 내가 해먹겠다 이거죠. 무산시킬 의도도 있다고 지금 관측은 보고 관측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박용진 전 대변인 그러면 아니 적어도 피파가 공정성의 대명사인데 아니 똑같이 찍어낼 거면 중앙일보 기사 제목 보세요. 피파가 불공정하다라고 중앙일보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24억 원 받은 플라티니 유럽 회장은 자격정지 90일인데 피파 조사를 비협조했다는 정봉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징계가 6년이다. 이게 말이 되냐? 저거는 둘 다 찍은 거예요. 예. 사실은 플라티니는 그럼 나올 수 있느냐? 플라티니는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플라티니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지금 생긴 거죠. 예. 근데 웃긴 건 돈은 이제 블레터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면서 방금 뭐 공정성의 대명사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피파는 정말 그 정말 추접하고 예. 더러운 마쿠 정치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고요. 아니 온갖, 스포츠 정신 없네요. 예, 뭐 그냥 거의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 속보를 저녁 한 7시에 들었나요? 네. 딱 듣고 나서 들었던 느낌. 아, 막장 피파. 막장 피파다. 깡패 블레터. 깡패 블레터다. 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우리 역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흔히 생각하는 참 더럽다 더러워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정치판에서도 예. 과거에나 좀 있었던 예. 예를 들면 당 윤리원 윤리심판원 같은 거 열어가지고요 그 정적한테 딱 고리 걸고 찍어내고 어디 뭐 출마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이 예. 횡행했었고요 또 자기의 정적에 대해서 권력자가 그 사람의 뭐 뒤를 캐가지고 이걸 공개해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법안 걸어가지고 구속시켜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피파에서도 역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정치적 파장이 또 벌어지는데 예. 아니 그러면 종로 불출 마시겠다던 그 정몽준 전 회장께서는 종로로 다시 나오시나? 종로로 나오시나? 지금 종로에 이름 올린 여당 쪽 후보만 해도 뭐 오세훈, 박진, 조윤선, 이동관, 안대희까지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데 여기 또 들어오시나? 그동안 빠져 있었던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예. 또 껴야 되나? 이런 국내 정치인들은 이렇게 저처럼 아주 좀스러운 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 이게 종로 대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종로로 가기 전에 일단은 피파 내에서의 문제를 좀 법률적인 문제를 임윤순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될 건데 정몽준 회장 측은 이런 논리입니다. 아니 집행위원이라도 내가 피파 집행위원이라도 개최국 한국의 유치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관례상 다른 나라도 다 했다. 근데 이를 걸고 넘어졌다가 명분이 부족하자 다른 이유를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피파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라는 좀 궁색한 명분을 늘어놓고 중형을 때렸다. 그러니까 정몽준 회장이 사실 그간 뭐 그렇게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변호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정몽준 회장의 말이 100번 맞다. 네,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것은 뇌물 공여 혐의였죠. 예. 뭐였냐 하면은 2022년 월드컵 항공 유치를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보냈냐면은 내가 한국이 되면은 9,180억이 되는 축구 발전 기금을 마련하겠다. 피파를 위해서 마련하겠다. 그거 공약인데. 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예. 이거를 처음에는 뇌물 공여다. 이거는 뇌물 공여 아니냐 하면서 이제 걸고 넘어갔는데 말씀대로 그냥 공약이잖아요. 예. 애매해진 거예요. 분석해졌다. 분석해지자 이제 별건을 찾은 거죠. 예. 해서 겨우 찾은 별건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예. 왜냐? 혐의를 부인했을 테니까. 예. 그거를 조사에 비협조적인 거로 볼 거고 그리고 비윤리적인 태도다. 뭐 아마 혐의를 부인했을 테니까. 네. 그걸 또 비윤리적인 태도라고 봐서 한마디로 뭔가 태도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태도. 예. 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6년간 자격정지 처분이다. 네. 이거는 명확 모든 법이 이건 물론 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처벌을 하고 징계는 낼 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처벌하는 규정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고 처벌은 과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과잉 처벌 원칙에도 위배되는 매우 이상한 윤리 징계인데요. 저렇게 이런 피파라는 곳이 몇 조를 주무르는 곳이 이렇게 치졸하게 일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곳에 연루된 그 온갖 혐의가 다 예. 사실인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지금 정성희 위원님 막장이다, 깡패다, 치졸하다. 사실은 굉장히 균형적이고 침착한 돌직구 가족들도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정몽준 회장이 피파의 그 제프 블레트 회장의 그게 출마하면서 도전장을 내면서
부패를 내걸어 부패 척결을 내몰았잖아요. 네. 그에 대한 괘씸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피파 회장 선거도 원래는 선거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블라터 회장이. 그런데 본인이 부패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고 그 본인이 받았던 뇌물 액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지만 하여튼 1,000억 대입니다. 예. 1,000억 대입니다. 몇 천억 대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라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중간에 물러나겠다. 예. 그러면서 하고 갑자기 만들어진 선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검찰의 수사가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하고 싶어진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반기 들고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아닌 피파가 윤리를 걸어서 예. 블라터 회장이 다른 것도 아니고 윤리를 걸어서 다른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 웃음거리고 코미디죠. 코미디다. 정몽준 이제 한나라당 대표였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변인을 했었는데 하루는 정몽준 의원 전 의원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는 겁니다. 아니면 읽어보라고 했던 게 파월 피파였어요. 예. 그러니까 피파의 파월 심판이 그렇게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솔직히 다 못 읽어보고 서운만 앞에만 읽어봤습니다. 했더니 피파의 부정부패 논란을 다 정리한 책이에요. 그런데 벌써 그게 한 6, 7년 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누적 된 것이 최근에 터진 거죠. 최근에. 그래서 피파에는 사실 어떤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비리의 총집산지가 피파입니다. 국제 스포츠 기업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IOC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뭐 기소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파는 그중에서 가장 특히 이제 브레터라는 사람이 79살입니다. 거의 뭐 6년이면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겠다고 정말. 지금 그러는 겁니다. 예. 브레터가 지금 한 20년 이상 장기 집권하면서 돈을 챙기고 한 것은 뭐 말로 따질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제 항상 법의 외곽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위스인입니다. 스위스에서 또 그동안 감싸오던 부분이 있었어요. 스위스인이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스위스 검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러설 듯 하다가 방금 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조사가 좀 뜸해지니까 다시 복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른바 자기의 최전선 사기를 비판했던 정몽준 후보를 예. 날려버린 거죠. 예. 예, 사실은 근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정몽준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낙선 낙마하면서 사실 정계 은퇴 비슷하게 종족을 감추고 도전한 것이 큰 꿈을 도전한 것이 피파 회장이었는데 정치인 정몽준 개인의 커리어에 또 한 번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오점을 좀 남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일단 뭐 우리나라 유수의 뭐 저 로펌에서 달라붙어서 네, 김현장에서 예, 아이고 네.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뭐 거기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디펜스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 변호를 하려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파의 구조를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거의 뭐 전횡을 일삼는 걸로 봐서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권력인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찍힌 상태라고 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쫓겨나듯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여파는 정치적 여파는 우리나라로 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정성희 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저기 제소의 첫 단추가 뭐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맹렬히 활동하다가 이 애국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예.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진짜 억울하고 억울하죠. 안쓰럽고 예. 지난번에 한번 흙 한번 우셨을 때 느꼈던 네. 그 아들한테 미안하고 뭐 용서해달라고 하실 때 한번 쫙 우셨을 때 느꼈던 그런 좀 애틋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자산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명확하게 한국 정치와는 빠이빠이다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고 얘기하셨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정몽준 전 의원이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피파 회장 선거 계속 맞서 나가겠다. 정몽준 전 의원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과연 이 피파의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희도 계속 주시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랜만에 보신 얼굴들 총출동, 총집합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부시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찍고 있는 사진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 이 세 사람이 한 장의 사진 안에 모인 까닭, 연휴, 무엇인가요?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어제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재용, 이명박,
부시, 예. 그다음 이제 류진 풍산그룹 회장 네 명이 골프를 쳤다고 그럽니다. 이제 부시는 어제 우리가 보도도 해서 드렸지만은 현재 프레젠트컵 인천 송도 열리는 그 경기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와 있지요. 그런데 부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아, 둘이 친하군요. 예,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굉장히 피곤했었습니다. 예. 이른바 좌파 대통령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우파 대통령이 오니까 굉장히 편해진 겁니다. 프렌드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4월에 부시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예. 결장에서 한번 라운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 2008년에 부시 전 대통령이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초청을 그렇죠. 했거군요. 캠프 데이비드 별장은 미국 대통령 별장인데 아주 친한, 네. 아주 큰 나라의 정상만 초청하는 거 유명한데 우리 한국 정상을 처음 초청을 받았었죠. 그때 이제 골프 쳤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못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졌군요. 네. 대패를 했어요. 네, 대패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그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때 치면 옵이 난고 옵이라면 이제 막 양옆으로 막 날아가서 예. 말하는 겁니다. 치면 옥이 나서 아주 창피를 당했는데 국가망신이었네. 다음에 오면 내가 서륙하겠다. 오면 서륙하게 됐는데 이번에 서륙전 하셨는지 제가 결과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도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도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부시 대통령 초청하면서 부시 대통령 올 때 삼성그룹의 비행기를 타고 온 또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골프를 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임순 변호사님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친밀도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그쵸. 거기에 삼성? 네, 근데 잠깐 그 삼성 얘기도 곧 할 텐데 예. 그 전에 그 저 미국에서 지금 잠깐 화면이 흘렸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카터 운전대를 몰고 네. 저 때만 해도 행복하셨죠. 한 달 후에 그 촛불 집회, 광우병 파동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때였군요. 네, 그때였죠.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보내신 걸로 아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오셔서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재용 회장과 같이 골프 라운딩을 했는데 네. 삼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부시와 삼성 간에. 그렇죠. 의미를 예.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이건희 회장과 부시하고는 좀 각별한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당시에 부시가 이건희는 세계 스포츠 IOC 위원 아닙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세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그러니 좀 봐달라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국내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런 인연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바로 그래서 많은 기업 회장들이 IOC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세계 최고의 사격의 무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딥니까? 바로 IOC 무대라고 해요. 예. 거기를 가면은 정말로 나 요트 이번에 750억짜리 하나 바꾸고 1000억짜리로 바꿨잖아. 이 정도로 이런 말을 그냥 대화 중에 할 정도로 검증된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 회장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면서 계속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파트너를 찾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야 하는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차 바꿨어가 아니라 나 이번에 요트 1000억짜리로 바꿨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지. 언제 한번 타러 와. 뭐 이렇게. 네. 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기업이 이제 교류를 해야 될 때 제일 걱정이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 아닐까거든요. 네. 그런 염려를 할 필요 없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IOC 위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뭐 배드민턴 협회장 이런 걸 하려는 거거든요. 탁구협회. 네. 왜냐하면 그 협회에 각각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TO가 몇 개 주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IOC 위원이 되려는 거고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애를 써서 IOC 회원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예, 정성희 위원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골프 실력,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과 서륙을 했을지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서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시 대통령도 골프해야 될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국가 재난 상황에서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리케인이 뭐 왔을 때도 골프장에 있다가 뭐 구설에 올리기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골프 사태 이후에는 뭐 공식적으로 많이 골프를 치긴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많이 치진 않았는데 네. 이 골프 사랑 대통령들의 그 골프 사랑 미국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골프 사랑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골프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그 된 인연이 대통령직을 그만둔 다음에도 이렇게 외교나 네. 스포츠 무대에서 국익에 그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좀 서력을 하셨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예, 지금 사진에 찍힌 표정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이 밝은 걸로 봐서 이겼을 것 같은데 골프 실력을 생각한다면 글쎄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침묵은 침묵이니까 싸우지 맙시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을 뜯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원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강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패터슨은 나도 한국인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데요.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 18년 만에 다시 열린 첫 공판 준비 기일. 피고인 아서 패터슨은 진범은 자신이 아니라 이미 16년 전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패터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원한이 없는 우발적인 사건인데 마약 전과가 있던 에드워드리가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은 미국에서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불쌍한 한국 사람이라며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에 수염을 깎고 녹색 수의 차림으로 통역에게 재판 상황을 전해듣던 패터슨은 이번 재판에서 일사부재리 등의 문제도 다루냐며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16년 전 같은 사건으로 한 차례 재판을 받은 이상 또다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을 찾은 피해자 조중필 씨의 어머니는 패터슨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애를 한국 엄마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비교되면서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그냥 가슴이 떨려서 죽겠네요. 패터슨이 자신 대신 진범으로 지목했던 에드워드리의 아버지 역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그거는 100% 나오겠죠. 모든 기록에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준비기일 뒤 정식 재판에 돌입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범인이 없는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 16년간 이 사건의 범인은 없었습니다. 이제 16년 만에 검찰은 16년 전 살인사건의 범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어제 그 첫 공판, 첫 재판이 열렸는데 강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패터슨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1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검찰과 패터슨의 진검 승부. 과연 검찰은 진범을 밝히는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립되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인사건의 진범이 과연 누구이냐? 이게 가장 주목되는 관심사인데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패터슨이 흉기로 살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요, 피고인, 즉 패터슨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때 당시 나보다 더 거구였던, 그리고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전과가 있었던, 그리고 16년 전 바로 당신들 검찰이 진범으로 꼽았던 에드워드 리가 환각 상태에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옷에 묻은 피자국. 그렇죠. 검찰은 에드워드 리가 아니라 패터슨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바로 이 핏자국을 꼽았는데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패터슨의 옷에 혈흔, 그러니까 핏자국이 월등히 많았다. 그 말은 패터슨이 살인범이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제 첫 공판에서 패터슨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에드워드 리, 리의 옷이 나에 비해서 색깔이 있는 옷이었기 때문에 피 혈흔이 덜 보였고 리의 옷은 세탁된 상태에서 제출됐기 때문에 검찰이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지금 두 가지 쟁점, 살인사건의 진범은 에드워드 리이다. 그리고 핏자국, 리의 옷은 세탁된 뒤에 제출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패터슨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패터슨의 주장도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문인 거는 옷에 묻은 핏자국 부분이에요. 예. 핏자국 부분에서 먼저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면은 피터슨이 분명히 칼과 옷을 증거 인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증거를 인멸한 것. 그러니까 피가 묻은 옷과 범행에 사용된 칼을 인멸하려 한 것은 명백히 패터슨이었다. 네, 그렇죠. 그럼 범인이 아니라면 왜 칼을 쥐고 있었고 그 칼을 왜 없애려 했고 그 옷을 왜 태우려 했을지 네. 의문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리의 옷은 세탁된 뒤 제출돼라고 했는데 옷을 태우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은 옷을 세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저는 같이 세탁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왜 한쪽 옷은 혈흔이 남아있고 한쪽 옷은 지워졌을까요? 저는 그 부분도 이 지금 패터슨의 주장은 리의 옷만 세탁됐다, 자기 옷은 그대로 제출됐다라는 주장도 그닥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옷은 이틀 뒤에 압수수색된 반면에 리의 옷은 5일 뒤 압수수색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 세탁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리는 무슨 수로 계속 그를 세탁을 했을까요? 반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의 의문점이 네 패터슨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다시 파고 들어가면 분명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세 번째 쟁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쟁점에서 패터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16년 뒤인 오늘 또 한 번 진범을 놓치게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쟁점입니다. 바로 배낭입니다. 피해자의 배낭. 패터슨의 살인 행위를 입증하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키가 작고 왜소했던 패터슨이 상대적으로 키가 더 컸던 피해자를 살인할 수 있었던 건 피해자가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검찰은 키 작은 패터슨이 그 배낭을 잡아당겨서 습격을 했다. 배낭을 잡았기 때문에 살인을 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한 조간신문도 그때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었던 장면을 3D 그래픽으로 재현을 해서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첫 공판에서 패터슨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피해자 조중필 씨는 당시 배낭을 메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패터슨의 변호인은 그 가방은 당시 2층에서 따로 발견이 됐었다라는 진술과 기록이 있다. 피해자는 배낭을 메고 있지 않았다. 임선 변호사님, 네. 만약에 패터슨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사건 또 한번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배낭 여부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키 여부가 왜 그렇게 쟁점이 됐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배낭을 메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 키가 더 크다는 이유로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키 여부를 가지고 누가 키가 더 큰 사람, 피해자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 한숨에 제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본 게 일단 범인은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키가 150이든 160이든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월등한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제압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키 여부를 가지고 키가 크단 단순한 이유로 리를 살인범으로 기소한 검찰의 상상력이 굉장히 일차원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같은 논리로 배낭을 메고 있든 아니든 간에 그것은 제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흉기를 들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정성희 위원님, 지금 검찰이 리가 아니라 키 작은 패터슨이 살인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배낭을 꼽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터슨 말처럼 배낭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진 거 아닙니까?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배낭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낭에 대해서는 지금 2층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격자가 그걸 진술을 한 것이 배낭이 처음에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 있었는지, 왜냐면 다 이게 그 당시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이후에 있었던 것지도 좀 불명하고 목격자가 정확하게 봤는지도 사실은 불명확한데요. 배낭을 메고 있었는지 안 메고 있었는지는 사실
배낭이 있다면 쉽게 판가름 병이다. 혈흔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네. 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그 당시에 메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배낭이 있다면 거기서 분석을 하면 나오는데 그거는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당시 목격자를 찾고 그다음에 뭐 거짓말 탐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배낭에 대해서 혈흔 분석 같은 걸 하면은 쉽게 판가름이 날 걸로 봐서 뭐 그 결과가 목격자 진술 하나로 이 진술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패터슨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도 있다. 이어서 네 번째 쟁점으로 이어집니다. 패터슨은 어제 변호인에게 영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번 공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다루느냐. 일사부재리. 한번 판단한, 한번 물은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검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16년 전에 패터슨에 대한 판결은 유죄 확정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 16년 전 유죄 확정은 패터슨의 증거인멸 부분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살인과는 사실관계가 달랐다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지만 패터슨의 논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미 그때 나에 대한 살인 혐의도 검찰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만 구형을 한 것, 판결을 한 것이 바로 당시 사법부 아니냐?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건으로 재판의 원칙이 위배된다. 패터슨의 변호인도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일사부재리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건 이제 절차법적인 이야기죠. 네. 이 절차법 일사부재리는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부터 발달한 절차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사를 거친 사건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한번 수사를 하고 재판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은 묻지 못한다라는 예. 내용이에요. 그런데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동안은 검찰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잖아요. 처음에 경찰은 공범의 취지로 송치를 했으나 검찰은 공범을 안 하고 그냥 증거인멸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신의 자국민을 우리나라로 송환한 것이 아닐까. 웬만해서는 안 보내는 곳이고 일사부재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곳이 미국 예. 재판입니다. 그런데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박용진 전 대변인, 예. 패터슨이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확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패터슨이 유력한 살인범일 확률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은데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또 한 번 빈곤한 논리와 준비되지 못한 미흡한 모습으로 16년 전 실수를 다시 반복하진 않을까 이것을 좀 우려하는데 어때요? 저도 지금 비슷한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뭐 약간 어떤 미국에 빠졌던 사건 그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진범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한 명은 이미 이제 무죄 판결이 났고 예. 나머지 한 명이다. 아니, 도망갔네.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감정적으로 이미 재판이 끝난 거죠. 여론상으로는 패터슨이 진범일 거다라고 다들 판단들은 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저 패터슨의 변호인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16년 전에 그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내놓았던 것들에 대한 허점들만 잘 파고들어도요. 원래 우리 사법부의 가장 큰 원칙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지.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기서 검찰 논리와 수사 과정과 결과에 어떤 그 허점만, 구멍만 잘 찾아내면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약간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피고인인 패터슨의 변호인, 거물이에요. 오병주 변호사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서울고검의 부장검사 출신이라서 검찰의 수사 기법, 검찰의 수사 논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예. 하는 생각을 일단 할 수 있고요. 뭐 이분이 얼마나 거물이길래 성완종 전 회장 잠깐 나왔을 때 그분 또 변론을 맡았었던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한 준비를 해서 검찰의 이 저 잘못된 논리를 부숴나갈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실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검찰 당시 초기 수사에 미흡한 게 장난하게 이번에도 네.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배낭 문제 같은 경우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건 이후에 뭐 패터슨이나 에드워드가 그 배낭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고 현재 남아있으면 사진 찍었으면 그렇죠. 현재 있는 점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그 당시 목격담만 정확히 채취를 했다더라도 배낭 문제는 그럼 해결될 텐데 지금 제가 아까 사진을 얼핏 보니까 현장 검증 지금 피해자 조 씨가 배낭을 매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현장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그 사진을 보면 좋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예. 그 당시에도 배낭을 매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검증하고 있어요. 어허.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은 검찰은 배낭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배낭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사부재리 원칙도 아마 정확히 주장을 한다면은 저것도 어느 부분 저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미 무죄가 나온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증거인멸 부분에 관한 유죄가 나왔지만 살인 여부에 관한 조사를 했고 그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다는 부분도 범위 패터슨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사부를 절차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를 원칙도 예.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패터슨 과연 16년 전 이태원 살인 사건의 전말과 진범을 검찰은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릴 건데요. 어제 교육부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념을 갖고 한바탕 붙었습니다. 박정희의 명예회복 노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여야가 불붙은 이념 전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노리는 거냐? 친북 역사를 옹호하는 것이냐?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전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소개해드렸던 교과서 국정화 논란입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정부가 하나의 역사 교과서, 통합된 역사 교과서.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편집위원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그것을 국가가 검증을 해서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편향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통합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건데 예. 여야 의원들 지금 분분하네요. 그 당의 총선 룰과 관련해서는 내부에서 뭐 내전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한쪽이다. 네. 그런데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딱 벌어지자마자 여야가 보수 진보로 딱 단결을 해가지고요. 지금 양진영이 뭐 똘똘 뭉쳤어요. 만만치 않은 대립. 네. 그 대립을 어제 그 교문이 국회 교문이 국정감사장에서 충분히 그냥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아, 좀, 이렇게, 그, 양쪽에서 진행된 의사진행 발언을 받다가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거의 끝나버려서 밤 11시에. 끝났어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주로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하게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노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리고 친일사관으로 무장된 뭐, 뉴 라이트, 그리고 보수진영의 논리들을 교과서에 주입시키려고 그런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북한 혹은 저 방글라데시 이슬람권 몇 개 나라만 하고 있는 예. 이런 후진적인 체제를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교육부 차관, 현 교육부 차관 김재춘 차관이 바로 그 논리를 자기 연구 논문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야당의 입장이고 예, 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여당은 어떻게 맞섰습니까? 여당은 이 지금 저 출판되어 있는 9개의 이런 저 검정 교과서를 봐라.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라고 하면서 역사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내용들은 주로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국가 수립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예. 국가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격화시켰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는 그 국정 교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 김일동 의원. 위원장이세요. 예. 여당의 위원장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유신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운동이었다라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이제 사실은 새마을 운동이 다 잘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른 역사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치열하네요. 아주 뭐 신당결 해가지고 네. 열심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전체 국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희 위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여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도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 분야에서 올해 취재를 담당하셨으니까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가 이른바 좌편향적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말은 맞습니까 문제제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사 교과서 현재 8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대부분이 이제 좌편향 논란을 받고 있는 뭐 금성사나 이런 교과 뭐 천재교 이런 교과서가 있고요. 중립적으로 기술됐다는 교과서들이 이제 리베르 교과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우익 교과서로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하나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교과서 자체 내에서 이제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요. 그런 교과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좀 부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잘못된 나라다. 맨날 침략만 받았다 하는 자학적 역사관을 갖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파의 문제점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 이 뭐 검인정 다양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 교과서로 공부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국정 교과서 문제는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의사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교육부에 오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인 굉장히 이제 주저주저하고 있어요. 어저께 교육부 국감에서도 황우여 장관이 끝끝내 이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만 어떤 이런 문제, 이런 법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육부 차관의 전결 사항으로서 사실 교육부만 결정하면 벌써 추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안 했다는 것은 교육부는 이렇게 이걸 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검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청와대가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뭐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 교과서라는 것은 좌우파가 나눠져서 너무나 이게 갈등이 심하니까 예. 국가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관과 국가관과 필요한 가치를 담아서 하는 것이지 박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나라의 국정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은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음 병번에 예를 들어서 새정치 면날 예. 그 연합이 집권하면은 그러면 국정을 만들면 그러면 좌파고 가서 될 것입니까? 박 대통령이 그럼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라 그러면 다음 정권에는 그럼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하는 교과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그렇죠. 가능성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성희 의원께서는 국가가 너무 논란이 많으니까 이참에 제대로 된 하나의 단일 교과서를 하는 것이 그런 취지로 아마 추진을 적절하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적절하다기보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네. 이렇게 싸움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좌편향 교과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싸울 바에야 하나의 교과서를 하는 게 좋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예. 국사가 우리가 필수화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들어갔군요. 수능에 들어가서 수능 1교시의 국사를 봅니다. 2교시의 언어를 보고요. 예. 그런데 지금 8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 교과서 저 교과서를 다 더더욱이나 역사관이 다른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이왕이면은 하나의 교과서로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에 응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논론도 있어서 예. 이 교과서 문제는 앞으로도 여야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편의성과 또 논란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입장인데 안희원 전 의원님 사실은 여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하게 좌편향돼 있다. 라면서 여러 가지 현재 교과서의 편향적인 문제점들을 아까 박용진 대변인이 말했듯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사 교과서를 쓰는 이유,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한 이유부터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일단 역사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역사라고 그럽니다. 집단 기억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역사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 공동체를 둘러싼 단결을 고치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럼 공동체에 대한 단결,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공동체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측면이 때문에 각국이 지금 역사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깔아뭉개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의도적인지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현재 역사학계가 과도하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한쪽으로 지필지 과대 몰려 있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 일명 기사가 바로 그 내용이죠. 잘 몰려 있어서 이번 역사 쿠데타라기보다는 역사 복구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역사를 복구하는 것이죠. 특히 과거에
일부 보수 집필진들이 교학사에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교학사건을 채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른바 진보 시민단체로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 학교가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이른바 이 검민정 교과를 통해서 다양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른바 좌파 독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네요. 보수 우파의 교과 채택한 데를 좌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쓴다고 반대를 하는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예. 그 채택할 수 있는 권리마저 막아버리는 그래서 이 국사 교과서에 관한한 좌파 독재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양화가 아니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죠. 현재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국정 교과 이제 통합 교과서인데 통합 교과서 하더라도 좌파학자가 다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사 부분에서 과도히 쓸 필요가 없어요. 예. 현대사 부분 아직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논란은 조선시대 후기까지는 별 논란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논란인데 그 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적 평가가 앞으로 다시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양을 줄이고 그리고는 진보 보수 학자들이 전부 들어와서 예. 한꺼번에 쓰되 이론이 있는 부분에 이런 이론이 있다. 당연히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 지금처럼 다양하게 그러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책을 쓴 거가 시험을 친다. 어떻게 시험을 칩니까? 뭐가 정답이 되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정리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와 관련해서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네 가지 불편한 거 말씀드리고 예. 반대 논리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거 네 가지의 첫 번째는 청와대. 예, 네 가지만 일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지시를 해놓고 뒤로 숨어요. 교육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러니까 교육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전결사항이라고 하는 차관은 부르짖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을 걸고 이미 예전에 자기는 이거는 북한,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이슬람 독재국가 예. 이런 나라들이나 하는 후진적인 그 체제다.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왜 교문위에서 난리가 났느냐면 교육부가요. 자기들이 분석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편향성 뭐 이런 문제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여당한테만 줬답니다. 예. 야당은 안 준답니다. 하루 종일 그걸로 싸웠는데 지금도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얘만 주고 난 안 줘? 이건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자가당착 교육부인데요. 이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검증 누가 했습니까? 검정. 교육부가 했어요. 그러니까 좌편향 교과서 네, 교학사 검정도 네. 교육부가 했다. 교학사 뭐 난리가 났을 때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문제 많아 600 몇십 가지 문제가 있네. 그래서 다 수정 지시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 이제 완료됐다라고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그래놓고 2년 뒤에 대통령이 엠 이러니까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다 문제 있다 이렇게 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교육부가 자기 모순에 빠졌다. 불편해. 이것도 완전 불편해요. 게다가 네. 마지막 불편한 게 뭐냐면 교육부가요. 그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구분 교시 방안 정책 연구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뭐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계획하고 위탁하는 데 3개월, 연구 집필하는 데 8개월, 심의 수정하는 데 11개월, 그리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 2개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2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17년 1학기에 제공하는 2월 달에 제공하려고 그러면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짧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작심하고 졸속 추진하겠다. 네. 작심하고 정확한 내용 이런 거 상관없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속도대로 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불편해요. 반대 논리는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까? 우리 내에서도 나도 할 얘기 많은데. 국정교과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희 내에서도 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소개해드린 정도로 가름을 하고 어차피 추후에 계속 이 교과서 문제 대두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명 개그맨의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했었다라는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개그맨 이경실 씨가 내 남편이지만 나는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 심호 씨의 강제추행 의혹 보도 하루 만에 이경실 씨가 나섰습니다. 남편이 지난 8월 30대 가정주부 A 씨를 승용차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이름까지 공개하며 남편의 결백을 주장한 겁니다. 이 씨는 너무 한쪽의 입장만 보도되는 것 같아 피해를 감수하면서 공식 입장을 전하게 됐다며 남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다른 지인이 A 씨를 남편 승용차에 태웠다며 남편이 강제로 태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씨 남편은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이 씨 남편이 A 씨에게 보낸 문자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수했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에 대해 A 씨 부부는 강제 추행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씨 부부는 10년 2년을 이어온 A 씨와의 관계를 생각한 최소한의 예의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아입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사실은 저희가 이경실 씨라는 이름을 그간 가린 채 보도를 했었는데 이경실 씨가 내 남편이다. 하지만 결백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남편이 추행했다라는 그 혐의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리포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성남시 분당에서 음주 후 이제 A씨죠. A씨, 30대 주부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아, 30대였군요. 네, 남편은 그 최모 씨는 58세고요. 이경시 씨의 남편은. 네,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차 안에서 뭐 치마 속을 억지로 더듬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 하면서 호텔로 가자라는 언급도 있었다라고 네. 지금 고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경식 씨는 내 남편은 결백하다.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죠. 차 안에는 일단 운전기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랙박스가. 아, 차량 실내를 찍는 블랙박스. 네. 근데 이 차에도 당연히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문제는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영상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허.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 측인 여성 측에서는 바로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피고발인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서 그날 뿐이 안 찍혔던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정확한 것은 CCTV는 블랙박스를 기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리면은 과연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금방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만약 복구가 가능, 지금 복구 작업이 아마 중일 겁니다. 복구가 가능하다면 나오겠죠. 한편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인적 증거인 운전기사.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추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강남경찰서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해요. 예. 하지만 경찰 말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최 씨의 고용인이다 보니까 피고용인이다 보니까 그 말의 신빙성을 다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은 없었지만 호텔로 가자는 이야기는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은 경찰 생각에 아 그쯤 되면 성추행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송치를 했다라고 하네요. 예. 임순 변호사님께서 아주 네. 객관적인 팩트만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CCTV는 이제 경찰이 가리겠죠? 네, 가릴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되겠죠. 성범죄는 항상 목격자가 없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네. 그걸 보고 검찰과 경찰이 판단을 내릴 걸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동선도 지금 고발자와 피고발자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도로 CCTV를 통해서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도 밝혀낼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한글날을 맞아서 아주 흥미로운 뉴스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름하여 신조어 퀴즈 여러분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나갑니다. 세대별 신조어 10대와 20대가 쓰는 신조어는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문제 더럽 아 이거 뭐 더럽다는 뜻일까요? 박영진 대변인 더럽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더럽다 만약에 제가 더러워 만약에 제가 박영진 대변인 더럽 버럭하죠. 왜 이래? 왜 이래?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더러브,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요? 10대, 20대가 사랑한다, 더러브를 줄여서 더럽. 왜 그렇게 줄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보 더럽. 여보 더럽 했다가는 혼납니다. 두 번째, 케바케. 케바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다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바케. 사바사는 전 뭐 싸바싸바 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 바이 사람이란 뜻이고. 아, 사람. 아니면 선생님, 빼박 켄트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화자 이름입니까? 빼로. 빼로와 뭐 바카사탕 캔디와 트위터? 이건 줄 알았는데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켄트. 그 다음에 야 이건 어떻게 으그르으 이응 기억 리얼 이응 이거는 이거 레알을 줄여서 채팅 용어인 것 같아요. 이거 레알 진짜다 이런 말이고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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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반박 불가를 또 채팅용으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심하네요. 심하지만 이건 국어 파괴입니다. 암호입니다. 예. 30-40대도 이런 신조를 쓰고 있어요. 목매달. 아니, 목매달은 또 겁니다. 겁니다. 아들, 딸 하나씩 못 낳고 아들만 둘 낳은 경우. 아. 오, 그러네요. 다른 부모를 살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알아. 목매달이라고. 제가 아들만 있는 집안. 딸 둘이면 금매달. 네, 딸 맞습니다. 하나, 아들 하나 하면 은매달. 아들만 있으면 목매달. 아, 박윤진 대변인 지금 목매달이군요. 얼집. 얼집은 저도 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얼집은?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어린이집. 이제 30, 40대로 오니까 저희가 좀 알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요. 하바사는 뭐 똑같은 거고요. 낄낄 빠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라. 샵지는 저희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귀엽게 부르는 말. 우리 샵지가 이러면서. 이게 좀 재밌는데 월급 루팡은요. 회사에서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아가는 한의 직원을 월급 루팡이다. 월급 도둑에서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월급 도둑.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조어가 우리나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요? 또 한번 힌트를 내드릴까요? 행글이라는 말 아세요? 몰라요. 이게 옥스퍼드 신조 사전에 오른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 해서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친 말이 행그리고요. 그리고 MBD라는 용어를 채팅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no big deal, 별일 아니야 라든가. 그리고 남자들은 늘 뭔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한테. 예. 그래서 explain이랑 man을 합쳐서 mansplain이란 말도 옥스퍼드에 신조로 올랐더라고요. 아니 그거나 낄끼빠빠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좀 귀찮더라도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져라 이거 다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낄끼빠빠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 후에 피나리 기사로 인사드리죠. 잠시만요. 네, 오늘의 피나리 기사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한글날이라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동아일보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중국 관광지에서 엉터리 한글말 메뉴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근성 욕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장애인 화장실을 접근성 욕실이라고 잘못 번역을 하거나, 오징어 튀김을 오징어 폭발로 표시를 하거나, 김밥을 김쌀로 표시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금지된 노크 훈령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노크 금지를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중국에서 한글 표지판도 엉망진창이구나.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피날레 기사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자, 한글날 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한국과 쿠웨이트의 경기에서 한국이 쿠웨이트를 꺾고요. 월드컵 예선에 4연승을 거뒀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결승골, 미들맨이죠. 호쾌한 헤딩 슈팅골로 껄끄러운 중동 원정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로써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주의조 원정 경기에서 전반 12분에 터진 구자철 선수의 선제골을 우리가 잘 지켜서 강호죠. 중동의 강호 쿠웨이트를 1-0으로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다는 기분 좋은 승리 소식과 또 기분 좋은 우리 선수들의 활약 사진을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날 금요일이네요.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또 공교롭게 빨간 한글날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번 연휴 풍성한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한글의 우수성을 좀 기억하시는 연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